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박 이사장은 오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되짚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혁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혜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위기 극복과 도약을 위한 지원 의지를 되새겼습니다. 혁신하는 소상공, 도약하는 소상공인을 슬로건으로 해서 공단이 전사적 역량을 혁신과 현장, 고객, 성과 중심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고객 중심, 현장 중심, 평가 중심이라는 세 가지 기조 위에서 우리 공단의 그간의 업무하는 분위기와 문화, 또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능력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나름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간 소진공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침체된 서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정책 자금을 간소화해 소상공인들의 불편 해결에 나섰고 이커머스 소상공인, 기업가용 소상공인 육성 등을 통해 시대 변화에도 발맞췄습니다. 소진공은 향후 보다 혁신에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동행축제 참여로 내수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디지털 역량 강화와 온라인 해외 판로 확대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